반갑습니다. 제가 시차 적응에 완전 실패해가지고 잠을 좀 못 잔 상태로 나와서 오늘 좀 횡설수설하거나 헛소리를 좀 하거나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회입니다. Yeah, so happy to be here and thank you. 안녕하세요. 정말 그 개봉을 위해서라면 개봉을 해야 된다라면 그래야 박경림 씨를 만나야 되는 거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그 팬데믹 이후로 계속 촬영만 하다가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정말 거머쥐지는 않았고 그냥 예,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트로피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전에는 그냥 상장밖에 없었고요. 그 영화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피가 처음 그러니까 그전에는 황금종려만 아마 줬던 것 같은데 트로피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예, 세 번째 수상이라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개봉해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특히 이 영화는 제 다른 전에 만든 영화들보다 좀 더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점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 그 탕웨이 씨의 한국어 대사가 좀 특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점은 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만큼 저에게는 외국 영화제에서의 수상보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한국 개봉에서의 결과가 제일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한국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제일 궁금하고 긴장됩니다. 네. 많은 배우분들이 남자 배우분들 특히 형사 역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오면서 왜 제가 이 역할을 안 해봤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었는데 뭐랄까 그 장르 영화 형사물에서 나오는 형사 캐릭터가 제가 소화하기에는 항상 뭔가 좀 어색할 것 같고 잘 못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어서 계속 미루고 미뤘었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독님께서 제안해 주신 형사 캐릭터는 왠지 모르게 저한테 옷이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캐릭터가 좀 남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형사분들이 있을 겁니다. 친절하고 또 네, 굉장히 청결하면서 그 정장에 또 동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구두와 가까운 검정색 운동화를 신는다든가 또는 효율성을 중시해서 주머니에 정말 많은 주머니 안에 뭐 여러 가지를 넣고 다니고 그거는 뭐 감독님께서 만들어준 극 속에 녹아나는 굉장한 멋진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를 봐주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혜준의 매력이라면 형사이면서도 그냥 우리와 같은 열심히 사는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밤샘 근무도 하고 물론 불면증도 있긴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빨리 올라간 그런 친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주감도 주말 부부고 아 예 예 그 배우 이정현 씨가 저의 아내 역할로 예. 나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시죠. 주말 부부이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그 안에서 좀 다양한 모습들을 봐주실 것 같습니다. 네, 就是因为他的角色是 我觉得是我也没有想，就是其实我们这部电影在拍摄的过程中，我也没有想到它是一个什么样的电影，直到最后上映我才明白，原来它是一部刑侦爱情片，所以。
再看回头看海俊的眼神，真的就如电影中的他自己说那一句：“我是一个很干净的男人。”然后也是，怎么说呢？从开头的一种非常刑警式的、非常公正执法的那种状态，慢慢的开始。 到最后完全的沦，就是那种沦陷的样子，我觉得，在海日的眼神中都表现的特别的淋漓尽致。 그의 캐릭터를 봤을 때 이 谢谢. 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저는 촬영하면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영을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거는 수사 멜로극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다시 한번 혜준의 눈빛을 돌아봤을 때 그 혜준은 그 시작부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수사의 공정한 어떤 강직한 그런 형사의 모습을 보이지만 점점 더 박해일 씨의 눈빛을 통해서 뭔가에 휘말려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분의 눈빛은 정제되어 있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除了杀人回忆我看过海日所有的作品我最喜欢的就是现在这个角色 그리고 제가 살인의 추억을 비롯해서 박해일 씨의 영화를 몇 편 봤는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이 작품에서의 캐릭터입니다. 혜준이군요.